상담 쇼쇼쇼. 아 쇼쇼쇼. 쇼쇼쇼. 쇼쇼쇼 장시. 호시. 가을이라 더 잘 느껴지네요. 좋네요. 자, 오늘은 홍 실장이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쁜 3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데 짠돌이 저희 남편 극구 반대하네요. 아직 어려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원 사파리 투어를 신청했더니 대뜸 취소를 하지 않나. 왜?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물놀이 좀 하자고 하니까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면서 그냥 욕조에 물 받아서 놀자고 합니다. 3살이라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게 정말 맞나요?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거 진짜 저도 들어본 거 있어. 전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기억 못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정말 놀랬던 거 싸우게 돼. 저도 3살, 4살 때 많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긴 하더라고. 하나도 기억 못해요. 버랜드를 내가 한 100번을 갔다 왔는데 엄마 나 버랜드 처음 왔어. 7살 때 나 얘기해서 내가 너 처음이라고? 예, 오 박사님. 맞아요.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합니다. 못하더라고. 못하는데요. 중요한 건 행복한 그때 겪었던 아이의 감정. 그래. 이거는 대뇌와 마음에 남습니다. 예, 마음. 그래서 굳이 이제 많은 거를 경험시킨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거, 비싼 거를 굳이 할 건 없다. 네. 그냥 집 앞에서 놀아도 그게 굉장히 기쁜 기억이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이 남는다면 그때 그 정서는 남아있는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오늘도 금쪽 가족 모실 텐데요. 오늘 나오셔서 행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와, 우리 아버님 혼자 나오시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그 11살짜리 아들이랑 9살짜리 딸 키우고 있는 싱글대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키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이제 이혼하고 이제 혼자 육아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6살, 4살? 오, 대단하시던데. 근데 아플 때 갑자기 뭐 그럼, 회사에 그렇지. 매번 또 휴가를 낼 수도 없고 쉬셨을 것 같아요. 그 애들 키우던 초기가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렇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회사에 좀 사정 해서 이제 재택근무 어떻게 돌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또 혼자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애기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둘째 케어를 좀 많이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좀 성숙하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았고 둘째는 좀 많이 활동적입니다. 예. 둘 다 지금 뭐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고. 어머! 예. 야, 그거 맨날 떨어지는데 나는. 애들. 힘들어요. 회장, 부회장이 아버지입니다. 멋지시다. 네.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우선 화면으로 아이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뻐. 아,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어머, 사이 좋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 봐. 아우, 너무 귀엽다. 너무 보기 좋다. 너무 귀여워. 애들은 왜 저렇게 맨날 저걸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 아이, 귀여워라. 아우, 어머, 잘 키우시네. 잘 키우셨네. 아. 아유. 그런데. 아니! 오. 오. 어머나. 어머, 어머. 어?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집에서. 어머. 오빠, 아직 괜찮아? 예. 괜찮아. 자. 괜찮다고, 이게? 자, 그치. 잡혔다. 오. 잡하세요. 어머. 애들한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와일드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뭐 아들내미 둘처럼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섬세하게 그래. 오, 예. 와,
딱 봐도 화면상으로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거는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가 좀 부족하다고 아버님은 스스로 좀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2인분 역할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자아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무지에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네. 네. 초사초이 우리 금쪽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은 걱정이 또 있으시고 우려도 되실 것 같은데요. 금쪽남매와 또 우리 싱글 데디 아버지와의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찍 일어나십니다. 아유, 4시 10분? 야, 진짜 아이고. 출근? 어디 가시는 거야? 잘 때는 나가시는 거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가셔야 되니까 잠 좀 주무셔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저 때밖에 안 나서 우와 잠을 쪼개서 하는 밤에 거야? 밤에 잠은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한 12시 아우 잠이 너무 잘 오시네 수면량이 너무 부족한데요 네. 우와 야 어머 와 와 저거 천국의 계단 아니 아버님이 운동을 좀 하셨어요? 운동선수세요?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체육적으로 태권도, 태권, 킥복싱, 영춘권 와 몇 단 정도 다 합쳐서? 아 단수는 그냥 단순히 태권도 4단만 갖고 있고 태권도 4단이면 알죠? 4단부터는 태권도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와, 애들 자고 있을 때 갔다가 자고 있을 때 오시네요. 이야. 한 시간 반 새벽에. 진짜 부지런하시다. 에헤이. 어휴, 늠름하네. 애들이 건강해 보여. 우와. 그래. 아빠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에 약간 조금 더 신경을 맞아. 쓰시는구나. 그러겠다. 이든, 이안, 니네 저거 탄이랑 먹어. 까줘. 그거 쉽게 깔 수 있구먼. 이 봐봐, 화살표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이고. 섬세하게 또. 그래. 아. 이 봐봐, 화살표 있잖아. 아빠 안 잡아줄 거야. 그치? 봐봐! 턱걸이 진짜 힘들어, 성인 남성도. 그치. 봐봐. 오빠 왼쪽 어깨만 올라가던 거 많이 고쳐졌지? 아니, 원래 턱걸이 진짜 못해. 저거 어머. 힘들어요, 진짜. 옳지. 아니, 아침에 이거 하는 거예요? 와. 그치. 와, 얘 좀 봐. 얘 승부욕 있다. 세상에. 와, 얘 좀 봐. 얘 승부욕 있다. 거의 타잔이야, 지금. 10번. 10번. 아니, 어머. 10번. 너무 팍 먹지만 어깨 나가. 여자는 턱걸이 아니고 그냥 매달리기 정도였는데. 어머, 세상에. 어머. 우와, 대단하다. 우와. 얘만 자꾸 내려와. 발도 빼. 야, 진짜 저거. 야. 야. 와, 역대급이다. 아이들 혹시 배우는 운동 있어요, 지금 따로? 처음에 이종격투기 키즈반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한 1년 가까이 배우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유도. 둘 다? 네, 1단 따고 지금은 태권도 1단 따고 강철 부대 나가면 재밌다 뭐 따는 당상이네요 이거 미래의 네. 강철 부대네 그러게
봅시다. 도, 벤. 아, 또 산 같아. 우와, 나뭇잎이다. 이거 이렇게 흘러가나. 여기다. 응? 저거 쓰고 있으세요? 오빠 먼저. 오빠 먼저? 응. 왜요? 뭐야? 이들아, 새부리 갖고 왔어? 새부리? 어, 잘했네. 뭐 풀뿌리 캐먹는 칙칙 갑자기 뭐야? 아니 오. 아니 잠깐 아버지 단숨에 올라가 버려 아니 오. 아니 잠깐 아버지 어. 손에 나무에 손 한번 대봐 아니 어디 뭐 야. 아니 뭐 어디 뭐 아니. 출전하셔야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야. 자 팔자 빼고. 야. 그 무릎 꿇기랑 앞바 다리 하기. 와 대단하다. 더 세게 올라가 봐. 어 그렇지. 그다음 올라가. 어머 어머 네. 어머. 됐어. 애들 야. 뭐 키우려고 뭐 그래. 그다음 올라가. 네. 됐어. 이안 일로 와. 아, 너 머리 묶자 그러고 보니까. 아닌데, 아닌데, 난 단발이 잘랐잖아. 머리카락에 줄이 낀다니까. 어머머머. 어. 안 끼어. 끼었잖아, 지난번에도. 그래서 묶었잖아. 자, 들어봐. 아우! 얘도 두 번째 오르는 거예요? 이야. 이상해. 일로 와봐. 네. 어, 자, 이제, 머리 제끼고, 그치. 어, 아니야, 아니야, 쏴, 쏴, 쏴. 어씨,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나와봐. 아니, 팔자 안 했잖아. 어머? 아니, 어씨. 어머, 아버님. 아, 그래. 못 따라갈 뻔했네.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아빠는 왜 자꾸 니야 내가 할 때만 까먹어. 그러니까. 됐어. 자, 다시 한 번. 아, 진짜 아까 좋았는데. 파란 색깔 빼고. 됐어. 내려와. 잘했어요. 아니, 이런 걸 학교에서 가끔 훈련 와가서. 아, 학교에서도 안 해요. 뭐 이런 거 해주는. 아니, 수련회에서 체험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 게 그 저 구석에 있는 소화기 같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안 쓸 수는 있으나 예예 예. 한번 습득하고 있으면 언젠가 쓴다 예. 아. 아니 그런데 어쩌다 한번 야외에 나갔을 때 했다 그럼 괜찮아 근데 이거를 매우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그럴 땐 이거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어. 자주 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아이들이 또 안 하려고 할까 봐 네. 적당히 맞춰주면서 네, 네, 네. 하는 중. 근데 이제 뭐,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제 또 많은 영상을 보고 많은 얘기를 나눌 텐데요. 아이들은 지금 성장 중에 있잖아요. 이제 성장에 다 멈춘 아이들이 아닌데요. 어, 아이들이 고르게 발달을 하려면 발달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역들이 어떤 거 하나 빠지지 않게 고르게 발달해야 돼요. 중요한 발달 영역은요,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의 발달, 사회성의 발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고르게 잘 발달을 하는 것이 균형 있는 발달이고 건강하게 발달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조금 보니까 아버님은 뭔가 육체적인 강함에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중점을 두고 여기에 조금 몰두되어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 면이 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안. 어? 오늘 요리할 거예요? 응. 뭔 요리할 거예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홉 살에 김치찌개를 한다고? 너 해봤어? 응. 그때 부대찌개랑 마라탕 우와 음식 잘하네 그때 부대찌개랑 마라탕 요리사가 되겠다면서요 김치찌개 주방에서 칼질 좀 하려면 검도를 배우면 딱 좋겠는데
네? 벤츠 이렇게 기적의 이렇게? 기적의 논리야. 주방에서 칼질 좀 하려면 검도를 배우면 딱 좋겠는데. 아, 뭐 검도야 검동으로 싸울진 않은데. 아니면 태권도를 검은 띠 이상까지 계속 유지를 하든가. 따다시죠. 이 안에 총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어머 어머. 이쁜 여군이 되는 거예요. 신아. 이쁜 여군이 되는 거예요. 희야. 봐봐. 봐봐, 봐봐. 이안, 봐봐. 너 지금은 따로 애들끼리 어리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도 나중에 크면은 언니, 오빠들 나이 정도 되면은 되게 괴롭히는 애들 많아. 어머. 걔네한테 요리를 이길 거야? 걱정되시는구나. 아버님은 좀 애들이 강인해졌으면 좋겠나 봐. 걔네한테 요리를 이길 거야? 오빠 이것도 넣을 수 있어? 아니 못 넣지. 아싸 진짜? 응? 아이고 좀 위험할 것도 같아요. 혹시 잘못 겨냥됐고 막 저 자세 좀 봐. 눈가리고 야, 우와 잘했는데요? 무슨 영화 속에서 어린애들 첩보원으로 키운 거 있잖아요. 대테러 부대사 막 이런 거. 모질라서 샀어. 무서우신 거야? 우와. 모질라서 샀어. 너무 창피. 한창 그건데? 탄핌 아닌데? 탄핌은 부족하다. 우와. 뭐 자세 봐. 오, 눈빛 봐. 이야. 비비탄 줍고 있어봐. 이야, 진짜. 와. 그건 어디에 뭐 저런 거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애들 키우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코골이 무호흡증이라든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아이고. 근데 그때는 애들이 6살, 4살이라. 아, 그런 그 불안감이 있으셨구나. 편의점 유리문도 못 열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집 현관문도 누르고 돌리고 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만약에 자다가 죽어버리면 애들은 그냥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엉엉 울다가 아사해 버리는 거 아닐까? 불안감이. 아이고. 그래서 불안하시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다 알려주고 싶어 해서 뭐 저는 와일드한 것뿐 아니라.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불안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기 종목 운동이라든지 좀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그냥 제가 뵀을 때는요. 그냥 매사에 불안이 높은, 매사가 걱정인. 힘드시겠다. 네, 이건 범불안 장애라고 봅니다. 네, 강한 정말. 아버님과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소중한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무슨 위험이 닥칠까 봐, 위기를 겪을까 봐 내가 혹시라도 코골이를 하다가 숨을 못 쉬면 얘네들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 때문에 얘네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얘네들 스스로 생존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찰이나 군인이 되길 원하는 거는 일단은 제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안 봐요. 두 번째는 총을 어떤 형태든 업무 중에 소지할 수 있어요. 그걸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나 아이들이 어떤 관심 있어 하는 거, 동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의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을 그거를 낮추기 위해 아이들한테 직업을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것이 과연 진정 아이를 위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좀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날씨가 응? 뭐야? 어? 일로 와봐. 이한이. 이한이 밑에 있어. 이한. 나나. 이리 와, 줘봐. 이들이 먼저 해봐. 젓가락? 설마? 젓가락을 뭐 하는데? 젓가락 라면 먹을 때 쓰는 건데 왜? 뭔데? 한 바퀴도 안 돌게끔. 어머. 이 정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를 그리고 던지는 거야. 아니. 야. 아니, 누구? 잠깐만요. 바트도 아니고 누구를 겨냥해서 혼내지 연습하는 거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와, 저건 진짜 쉽지 그치. 않은데. 그렇지. 제일 잘했다. 오. 아니, 여기 영화에서 보면 킬러 키우기 이런 거 아니야? 저건, 아니, 젓가락 꽂히기를 왜 해요? 저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 젓가락도 가뜩이나 저 위험한데. 해봐, 너. 아빠 볼게, 너. 아, 무서운데. 아니, 이렇게 잡아야 돼. 해봐? 어, 해봐. 안 되지. 힘들어. 이거 힘들어. 에이, 이거 잘한다. 아빠가 원하는 만큼 성공해야 돼. 아버님 약간 조교. 그치? 그치? 고쳤어? 고쳤어. 그치? 아버님 좋아하신다. 아. 와, 이거 영화? 영화 장면 같아. 그치? 하고 마네. 어머. 너, 그치? 거의 진짜 응. 훈련처럼 계속 하는 거 야, 와, 대단해요. 와. 젓가락 꽂기부터. 뭐, 아니, 그거 예전에 60년대 시대 때 뭐. 북한군. 뭐, 북한군 뭐, 이렇게 뭐,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니, 근데 뭐 좀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위험한 일이? 그러니까. 뭐 항상 불안하던 차에 네. 그 애들이 유도학원을 이렇게 걸어서 한 500m를 걸어갔어야 됐는데 네. 공원을 지나가는데 웬 아저씨가 아빠 아는 사람인데 저쪽으로 갈래? 아. 어머머머머 두 명이 같이 가고 있는 네, 같이 어머머머머 그나마 첫째가 좀 영특해가지고 아 뭐 됐어요 이러고 빨리 빠져나왔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얘기 또 듣는 순간 역시나 내가 걱정하던 그렇지. 게 이제 계속 생기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1차적인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아빠가 아는 모든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빠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로서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울까 하는 그 기본적인 아빠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본 전제로 지구 멸망과 마치 산에 갔을 때 불곰을 마주대한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은 극도로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어. 이걸 언제나 전제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젓가락 던지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대하는 상대방이라는 인간 대상을 같이 살아가고 친하게 지내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적인 것 같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는요, 아버님. 사람은 때려주지 않아도, 젓가락을 날리지 않아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내면의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건 마치 적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스파이들, 공작원들의 어떤 비밀 병기 같은 그러한 것 같은 훈련만을 시키고 있다면 다양한 형태의 내면의 힘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만 길러나가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 젓가락을 날리든가 주먹으로 때려줘야 되고 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건 너무 걱정 아닙니까, 아버님? 처음에 애들을 키울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걱정 같은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 나중에 애들이 20살이 되거나 그래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른이 되면 또 어른으로서의 위험이 또 있잖아요, 오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버님. 얘네들이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나. 네. 담임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고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 반은 아시죠? 반. 몇 학년 몇 반? 반도 겨우 이게 애들 이렇게 갖고 와서 써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조금 생각하면 기억날 정도. 백날 내려고 뭐해? 빨리 전화해서 119 부르게 더 빠를 수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해서 아이들에게 그 훈련 시키느라고 좀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치고 계신 거 같아요. 많이 놓치고 계셨는데. 그것만 보이니까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님. 네. 아이고 얘는 뭐냐? 그래, 이건 진짜 그런 착하다 그래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시죠? 예. 혼자 있는 모습. 아이고 동생도 왔어. 동생이랑 인사 왜 안 하지? 야 혜연아 왜 안방 화장실에서 씻어? 너가 오늘 먼저 씻는 날이잖아. 일상 대화는 전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일상 대화가 전혀 없네. 안방 화장실에서 씻어. 너가 오늘 먼저 씻는 날이잖아. 정말 아빠한테 토할 것 같아. 어? 수건이랑 옷. 아 근데 아빠가. 아빠 와서 씻어도 되는데. 그래 그럼. 깜깜해지는데. 그래 그럼. 아 핸드폰 보는구나. 깜깜해지는데. 1시간 반을. 아 이거 눈 다 빠지는데 이거. 맞아, 시간 금방 간다,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이거를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속상하시겠다. 저는 거의 어른들 퇴근할 때 맞아. 그냥 집에 와서 우리 한 시간 반 이렇게 핸드폰 그런 모습 흡사 비슷한데. 딱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네.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첫째가 핸드폰 그만해. 라고 하면 그럼 나 핸드폰 안 하면 뭐 해? 라는 질문을 자주 해요. 네네.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야, 네가 놀 거를 네가 찾아야지 아빠한테 왜 물어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냥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지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됐겠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못 하겠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봤더니요. 아틀라스 증후군이야. 어? 아틀라스. 그러니까 아틀라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과잉 책임감으로 모든 걸 혼자서 다 짊어매고 떠받치고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많이 그래. 느끼고 계시는 거야. 없는 것도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면서 배워지는 거를 그 기회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이 나의 식솔, 나의 책임하에 있는 이들의 모든 거는 내가 지킨다. 뭐 이러니까 본인이 다 지시하고 본인이 다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키는 건 잘해요. 보니까 아이들 기본 품성이 매우 선하고 진짜. 착하고 협조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늘 얘네들을 어떻게든 내가 아빠로서 해결을 해놓고 혼자 살아갈 힘을 길러야지 해서 이거를 가르쳐준다고 매번 지시를 하니까 정작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네 자발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원래는 괜찮았던 아이들인데 그럼 아버님이 결국 진정 원하는 목표는 스스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시키지 않으면 자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첫째, 둘째 다 건강하고 괜찮은 애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집은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 굉장히 걱정하면서 봤어요. 어, 지쳐 보여. 어이구. 저런 부분이 또. 오빠 여중에 그거. 오빠, 아빠. 어머. 오빠, 아빠. 먹고. 어, 이거 내 거? 내가 아. 아, 진짜 안 읽어. 아니 왜 저기 앉아 있지?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되게 활동적인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이르나?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숨금 체크라도 해, 그러고 있지 말고. 저? 빨리 다른 거 할 걸 찾아봐. 틀린 그림 찾기는요? 틀린 그림 찾기 아무튼 이렇게 너 원하는 걸로 하거나. 네, sir. 아이고. 와, 의외로 첫째가. 그러니까. 아, 좀 수동적이긴 하다. 어, 되게 밝은 아이일 줄 알았는데. 아. 어머. 아니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는 책도 안 읽고. 아유. 아유 좀 속상하시겠다. 어, 아이고, 이게. 아유, 우리 아버님, 속상하세요. 아유. 아버님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 아프세요? 뭔가 해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렇게 근데 정말 무기력해 보여요. 그냥 아, 네. 어떤 염려까지 되냐면 네. 어른들이 느끼는 무기력증과 너무 유사하게 그냥 지쳐있고 너무 피로해 보이고 흥미나 동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아주 지쳐서 네, 멍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려는 의욕이 없어 보여서요. 그렇다고 하면서 우울하거나 슬퍼 보이진 않는데 그냥 무기력해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아버님 걱정되냐면 사실 아버님이 제일 염려한 게 학교 같은 데서 누가 부당하게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단단해야 돼. 아버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날 못 건드리게. 설사 건드려도 내가 선제 공격을 한다. 이거잖아요, 아버님.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또래 관계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떨어져 있으니까 외톨이가 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벌써 이 집단과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으면 결국 그런 걸로부터 또 대인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버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상황에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잘 어울릴만한 아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아빠의 숙제이지 아빠가 치료를 통하든 오늘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든 아빠 스스로가 지금보다 좀 편해져야 되는 아빠의 숙제이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아이들의 인생이 지워줘서 아이들의 어떤 직업적 선택이라든가 꿈을 이루는 문제까지 아빠가 친절한 강요를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잘 나오셨을 수도 불안하시겠죠. 그냥 불안하신 분들은요 뭔가 동아줄처럼 뭐를 딱 쥐고 가야 돼요. 이걸 잡고 가야지만 덜 불안한데 강연을... 옳다고 믿었던 게 지금 흔들려요. 흔들려. 그러니까 네. 이제 엄청 지금 불안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다시 잘 집을 지읍시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집은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하면 그럼요. 애들이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뚝딱뚝딱 또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건물 네. 걱정 마세요.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 그냥 조금 다양하게 이걸 좀 바라보고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루이스 가만히 있다 했어. 더 완벽한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더라고요. 왜? 아 갑자기 그 왜 지금 얘기한 건데 나한테? 어머. 아이고. 아 그럼 엄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들이 그냥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거나 생각을 안 하는 대신에 하루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최근 며칠 사이에 저도 솔직히 좀 불안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뭔가 이 빈자리에 대한 어필이 많이 됐어요. 용기 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나 보다 어떤 상황인지. 어후허. 지금 좀 자연스럽게 주제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하는 건 아닌데 어쩌겠어요. 이런 거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지금으로서의 저희는 가장 최적화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후허. 지금 이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5년 만에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아이가? 거의 뭐 간간이 꺼내던 얘기 1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아.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엄마가 화내지 않으면 올 거야.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이들도 앞뒤 상황 없이 그냥 네. 아이고. 근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그 이유가 뭐건 간에 아이들은 어떤 형태든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빠 문장완성 검사를 봤는데요. 아버님 뭐라고 쓰셨냐면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모든 게 실수, 이렇게 후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부는 남자 여자의 관계니까 남녀 관계에서는 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면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비양육자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모는 맞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 마음은 그냥 또 그 마음인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어요. 아파. 근데 뭐 엄청나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아무튼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아파요. 근데 아까 넘어질 때 놀랐어.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부모는 많이 안 다쳤어. 그리고 어차피 네가 제대로 안 봐서 실수한 거니까 이거 대신 아빠가 아파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 되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빠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하면 어떡하지라는 또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단둘이를 해서 애들이 아예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느껴질 수 있는 감정마저도 어떻게 보면 표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애를 쓰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속이 비어있는 강정 같은 느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구나 할 텐데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자. 그래, 2명이라도 있는데 4명이라도 있는데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 빨리. 네, 어서 오세요. 나 저거 잘못 적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얘가 쓸만한 속옷이 있을까요?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둥그렇게 펴봐. 밥 들어가는구만. 밥 들어가는구만. 누구보다 작을 수가 있나? 저거랑 비교해봐, 크기를. 아빠 약간 이럴 때 좀 당황스럽네. 맞아. 저거랑 비교해봐, 크기를. 아니, 크면은 아빠가 반품 해줄게. 그럼. 혹시 애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부터 이제 저런 그걸 착용하는지, 저런 그걸 착용하는지. 저런 거. 브라타? 판단 저기가. 잘 모르니까 괜히 좀. 아, 이런 게 어려움이 있겠다, 아버님이. 입어야 되는 그 판단 저기가. 이렇게 나이는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가슴에 몽오리가 잡힐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걸 알 거예요. 아파. 아프니까 아파. 아무래도 내 신체 변화 저기다 보니까 그런 걸 뭐 아빠한테 막 아빠 나 몸이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소국 가게 사장님한테. 조심스러우면. 네.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애가, 아빠가 봐서. 아, 제가 눈치껏 그냥. 나중엔 이한이 크면은 이한이 혼자 이런 데도 와서 그냥 척척 사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알아야 될 게 또 많아진 시기잖아. 맞아, 맞아. 아빠, 할아버지 왔네. 인사. 인사. 머리. 얀 인사 안 해? 아, 먼저 먹고 싶어? 수고 수고, 아빠 줄게. 엄마. 얀, 안 먹을 거야? 먹고 있어. 입에 있어. 아무래도. 사이도 좋아, 애들. 그런 거 보면 너는 애들 아주 그냥 너만의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일 끝나고 술 한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반대로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내 시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 재우면은 남은 시간을 또 마누라라는 대상이랑 지내고 자잖아. 진짜 내 시간이 빵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온전히 이제 내 시간이 된 거지. 나는 지금 오히려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나았어. 나아졌어? 아, 훨씬 낫지. 얘 봐, 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구나, 할아버지가 또 아들을. 걱정할까봐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근데 뭐, 이한이나 이든이도 그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걸 모르겠어. 이한이 같은 경우에는 속이 너무 얕아서 보이긴 하는데 간간이 그래도 엄마의 뭔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 내 생각이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마 사춘기가 되고 2차 성징 오고 자기 몸에 변화가 뭔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나도 알려줄 수는 있지. 아이고. 근데 그게 애 입장에서는 또 이걸 남자인 아빠가 알려주는 걸 받아야 되는 내 삶이란 뭐 또 이러진 않을런지. 그렇지. 그럼요. 첫째도 딸이... 마찬가지고. 딸이기 때문에. 봐봐.
아이고. 일하시나 보다. 어? 뭐하세요? 뭐 하세요? 왜 갑자기? 조금만 줄 거야. 왜? 뭔데? 뭘까요? 영화 보시는 건가? 아, 도움을 좀. 도움을 좀. 좀 서로 받고 하려고. 그쵸? 아이고, 맞아. 아유, 진짜 애쓰신다.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님도 댓글도 열심히 달고 활동을 하시는 거지. 그 정도면 정혜원이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물어볼 때도. 야, 뭐야. 되게 오랫동안 물었네. 핸드크림 빨았네요. 뭐야, 너 약간 울컥해. 어디 도움을 받으실 데가 없었나 보다.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전혀 힘들지 않다 그러셨는데 진짜 하나도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네.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기는 싫었어요. 왜, 걱정하실까 봐.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했을 때 아버지 걱정이 되게 많았죠. 그럼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제가 힘들어 어떻게 뭐 해 뭐 찡찡찡 거리는 거보다 나 되게 좋은데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해. 오히려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도움도 잘 안 청하시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걸 이번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깨지면.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약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아버님이 너 이혼하고 애들 키우는 게 힘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는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에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아버님의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전한 거예요. 응? 그렇지. 근데 이 아빠는 감정을 약간 고립시키고 다 좀 억압하고 억제하고 약간 부정하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은 병 걸려요. 속병 걸려요. 화병. 그리고 아이들은 감정을 못 배워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적절하게 다듬어주는 걸 통해 마음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변화가 좀 필요하겠죠? 네. 이제는 아버님께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함께 보시죠. 너무 것 같아. 자기 소개해줄래? 난 9살 훈련이야. 아이 귀여워라. 똘망똘망. 너무 예뻐. 가장 잘하는 건 뭐야? 태권도랑 유도랑 복싱이랑 멀리뛰기. 멋있다. 보통 전화할 때는 슬라임인데. 금쪽이는 꿈이 뭐야? 유리사. 유리덫에서 아빠한테 요리해주고 싶어. 딸은 또 이런 걸.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원하는 거 다 말해주면 어떻게든 해주려는 아빠. 저번 주엔 심리상담사 1급 땄고 물 속에서 위험 빠지는 사람들 지키는 것도 해봤고
그런 멋진 아빠가 좋아. 오. 아, 네. 오. 또 아들은 아빠를 보면서 또 꿈을 키우는데. 금쪽이는 뭘 제일 잘해? 잘 모르겠어. 근데 별로 잘하는 건 없어. 잘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요즘 고민 있어? 아빠가 저희 재우고 그냥 저가 잠들 때도 계속 일하시고 그런 거 조금 보면 마음이 좀 안 좋아. 아이고. 철이 들었다, 어린 나이에. 저 이한이랑 나를 위해 너무 많이 잘해줘갖고 괜찮을 거라는 걱정이 들어. 아. 아빠가 힘들어 보이니까 나라도 말 잘 들어야지. 아유. 아이고. 아유. 희생하는 걸 다 알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일을 아빠가 다 해주고 계셔서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아이들 맞습니다. 이해됐죠. 어떠세요? 아이들 속마음 들어보시니까. 처음 들었어요. 저런 생각을 할 거라고. 예,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 박사님, 우리 아버님 현방 좀 주세요. 아버님, 또 이 두 아이, 이 가족에게 드리는 금쪽 처방은요. 네. 천하무적 마음 단련. 아, 마음 단련. 네, 마음 단련. 마음 단련. 네, 천하무적 육체 가감이 아니라 천하무적 마음 단련입니다. 네, 일단은요. 지금 생활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과 수다 타임 많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불나불 제잘제잘 얘기하면서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고 마음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발달에 필요한 놀이, 자발적이고 재미를 느끼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놀이 시간도 가지시기를 네, 강력하게 권하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앉으세요. 아, 예. 잘 앉으시고. 아, 예.
아빠가 좀 미안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이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동안 좀 얘기 못했던 거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면 딸이나 아들 보면 너무 약해 빠졌어 공부, 인간관계, 감정 그게 뭐가 중요하니 결국에는 주먹인 거야 주먹 내가 강해져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애들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자꾸 해줬구나 고마워할 거라고 알겠어? 어떠셨어요? 이 마음 있어요? 마음속에? 네 아.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애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게 딱 하나였어요 단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희한하게 좀 드는 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어요 안녕 우리 아들 일로 와 어 자리 앉아봐 우리 딸도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 아빠는 우리 이든이가 천하무적이었으면 좋겠었었어 이든이가 혼자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결해 나가면 아빠는 그게 되게 멋있는 이든이로 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든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아빠는 솔직히 놀랬고 참 아빠로서는 그게 미안해 솔직히 어린아이가 지어도 되지 않은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빠는 많이 노력할게요 이한이도 오빠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 다 따라와 주느라 고생했어 이제는 좀 덜 해도 돼 응. 이따는 일로 와 응. 아빠한테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일단 이든이가 속이 깊은 건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깊은 줄은 아빠가 깜짝 놀랐어 그래도 한편으로는 애다울 수 있는 그 시기를 너무 빨리 점프해버린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돼서 폴랑폴랑 잘 뛰어놀 수 있게끔 아빠가 많이 노력할게요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이든이 안녕 안녕하세요 이든아 어떻게 왔어? 저요? 응 이게 손에 잘 안 붙는 거라서 이렇게 만져도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든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모래 놀이를 할 거야 이든이는 아빠에 대한 마음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한 몇 점 정도 아빠한테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아? 6.5 6.5 정도 되는 것 같아? 응. 혹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 좀 갑자기 하니까 어색할 것 같기도 해서 응. 잘 안 해요. 아내 버릇 해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주제를 정하려고 해. 가족. 가족을 주제로 꾸며보는 거야.
한번 골라볼래? 뭐든지 다 사용해도 돼. 그 옆에는? 이현이요. 엎여 있는 사람 누구야? 저예요. 오.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 응. 이렇게. 아, 이든이가 아빠 등에 이렇게 엎여 있는데 평소 생활할 때도 아빠한테 조금 조금씩 내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추억이 더 많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고 이안이 마음을 한번 맞춰볼게. 보니까 이안이 그림 되게 열심히 잘 그린다. 엄마랑 새끼는 의자에 앉아있네. 엄마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도 그렸어? 좋아서. 좋아서? 안 돼.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새끼 고양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싫은 기분. 아, 그럼 싫은 기분도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안, 일로 와봐요. 자, 니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빠도 고민이 많았거든. 이든이가 엄마가 그래도 보고 싶다고 했잖아. 오? 아빠는 이게 니들한테 상처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안 와. 아빠 온다며. 응. 엄마를 마냥 기다린다라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잘 설명해서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든이를 낳아준 엄마는 한 명이야. 왜냐면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든이는 이든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안이도 이안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아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애기들 잘 클 수 있게끔 아빠는 계속 할 거고. 앞으로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칼질 해볼 거예요. 한 입 크기로. 오. 칼질 해봤어요? 칼질 하는 거 좋아해요? 보면은 요거 차돌 떡볶이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멀리 잡았어. 조금 잡았어. 됐다. 앞으로 밀고 맞아요. 나 이거 진짜 예쁘게 잘렸다. 대박이요. 역시 소질이 있었구만. 아빠 안 잘려. 해줘. 아빠 힘. 그렇지. 엄청 잘 써네. 잘하네.
14년 살면서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한이가 원하면 아빠 여기 등록시켜 줄게요. 재밌어.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 이든과 이한이는 모래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했죠? 네. 네, 재미있었어요? 네. 초기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미학 하나만 좀 많이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봐. 아, 교육감님 이렇게 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참석을 하셔서. 아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 살면서도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를 또 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정말 작은 그 어떤 그 애로사항들이라도 가급적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좀 치료받고 공교육에서 정말 철저하게 저희가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뭐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이든아 기억나 우리 상담했던 거? 이게 그때 못 물어봤던 것들 물어볼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 도구야. 어떤 도움 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 아이들에게는 몸 건강만큼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마음 건강의 문제가 몸 건강의 문제 이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그 학생들을 치유토록 하는 전문가들과의 상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정말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든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재밌게 놀았어. 오늘 하루 즐거웠구만. 응. 가기 전에는 비가 와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 이거 승부다! 잘한다. 어때?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같이 축구해줘서 고마워. 축구도 자주 하자. 회사 일 어디? 회사 일 어디 어디 가잖아. 일 때문에 거기서 뭐해? 뭐 하긴 내가 멀쩡한지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아빠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날 내려갔다 그날 올라올 수 있지. 우리 애기들 보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내려가는 거야. 아빠가 어떤 말을 했을 때가 더 좋을까? 사랑한다고 하는가? 사랑한다고 하는가? 어렵지 않구만. 아빠도 사랑해요. 응. 제가 필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 아이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럼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원하는 부분을 제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바뀌어야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그 우는 모습이 정말 여기서 막 꽉 막힌 또 손은 양쪽이 이렇게 굳어가서 눈은 돌아가고 어머 어? 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우니까 그래 우니까 우니까 왜? 왜? 울지 마 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 아빠가 있어요 피나는 거야? 어휴, 하품을 하네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하게 하는 양상들이 있어요. 얘는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오빠 딸 이만큼이나 컸다. 응? 응. 어머. 어머나.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Play the next. 채널 A.